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뭐 하나요? 오늘 릴레이 일심동체입니다. 릴레이 일심동체? 네. 뭐. 일심동체 하면 똑같이 또 행동하는 거잖아요. 네. 이 새끼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썩어가지고 안 돼요. 자, 여기 40대입니다. 아, 잠깐만. 이게. 이 얘기도 그만해. 40대 아닌가요? 아니, 40대고 30대고. 난 머리가 젊은데. 누가 머리가? 넌 존나 틀당이고. 누구 머리가 젊어요? 그냥 머리카락이 젊은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자, 가보시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1번, 4번이라고 치면은 한쪽 면으로 다 봐주시고, 첫 번째 분한테만 문제를 알려드릴 겁니다. 아! 다음 사람 어깨를 쳐서 뒤돌아보면은 5초만에 설명하고, 똑같이 해서, 마지막 분이 맞추시고 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왕복으로 가는데 오케이.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성공. 오~ 그러면 한 턴당 문제가 두 문제네. 그렇죠. 아~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매판 순서는 여러분들께 알아서 바꾸셔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우리 뭐 연습 게임 한번 있나요? 네, 연습 게임 있어요. 오케이, 연습 게임 한번 해봅시다. 보시고 어깨를 치셔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죠. 아~ 이거 so easy한데? 5, 4, 3, 2, 오케이. 1. 브이엘 운동대. 오케이. 자, 이제 반대로. 아, 이거 이 정도면 쉽지. 아, 그래. 아, 뭐 하는 거야? 오케이. 5, 4, 3, 2, 1. 형철이가 설명을 이상하게 하거든? 소리 들으니까 좀 샵질을 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4, 3, 2, 1. 5, 4, 3, 2. 아, 1. 네. 호레토 칼로스. 정답. 오! 나는 아웃프론트로 차는 걸 이렇게 하려고. 네. 사실 전 이해 못했습니다. 아 진짜? 뭐지 이거? 바나나 킥인가? 근데 나는 얘가 이렇게 하길래 아 뭔가 UFO 퀵 칼로스 형철이가 했던 설명 그대로 했어요. 좋아, 어쨌든 맞췄어.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방식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니까 연습 문제 때 난도를 좀 쉽게 해놓더라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형철이 스타트가 가면 일단 위험해요. 예, 네. 형철이 가운데 둘까요? 가운데 둬야 돼요. 그럼 제가 일로 갈까요? 네, 네. 좋아요. 이 덕이가 눈치 빨라지는 거 잘 맞춰. 축구 인물뿐만 아니라 축구에 관련된 것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VAR처럼 네 이제 들어갑니다. 네, 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 턴 끝나면 그냥 방송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표정이 절대 안 된다는 표정인데? 네.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5, 4.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자. 5, 4, 3, 2, 1. 5, 4, 3, 2, 1. 땡! 진짜! 잘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모르겠어! 너 뭐야? 너 뭐야? 잡으죠! 너는 뭐야? 몰라요. 아요! 루크쇼! 아, 진짜! 루크쇼! 이거! 출렁출러! 아니요! 너 뭐, 어떻게 설명했냐? 똑같이 했어! 나도 루크쇼 안 해보세요. 아, 이게 축구선수인데, 출렁출렁거린다고. 아, 이거 좀 어렵다. 이것도 어려웠어. 난 이렇게만 했거든. 그럼 총을 들고 뛰는 것 같아. 자, 다시. 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씨 뭔가 어려운 것 같아. 한숨 나왔어. 5, 4, 3, 2, 1, 땡! 뭐야? 왜 박자가 나왔지? 다음! 이게 그냥 해봐! 5, 주원이 형과 똑같이 하면 돼? 3, 아침! 땡! 다음! 이게 뭐야? 아, 내가 언제나 늦게 했어. 5, 치가 좋다! 3, 아씨! 이게 뭐야? 알 수가 있어? 모르겠지? 아르센 뱅거? 아니 내가 네. 내가 설명해볼게. 이거 맞춰봐 그럼. 내가 처음에 한 거. 뭐야? 뭐야? 자동차 와이퍼 아니에요? 나는 사실 뱅거 생각한 게 뱅거하고 그래! 나도 그래서 뱅거 했어! 송영주. 이거는 뭐야? 깎아주려고. 아~
하긴 한다. 네. 아씨. 그럼 너가 문제 해볼래요, 그러면? 그래, 바꿔봅시다. 네, 그래, 바꿔봅시다. 네. 5, 4, 3, 2, 1. 5, 4, 3, 2, 1. 아, 씨. 좀 타이어하세요. 4, 3, 2, 1. 아, 근데 설명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형,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제가 한 거. 마지막에 한 거. 못 봤네. 스티븐 제라드? 아! 이거 했잖아, 페페. 이거. 페페. 이거 했잖아. 제일 먼저 조인다 했잖아, 조인다. 왼발. 아니, 그럼 차라리 뭐 누워서 자는 신용을 하던가. 이건 넘어지는 거 같아. 근데 조는 거를 나도 이렇게. 그래. 그래. 춤을 추지. 아, 이거 진짜. 근데 얘까지 알아들었는데. 아. 근데 한정이 얘는 뭐 조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 같아. 아, 조는 거, 조는 그래. 거.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갑니다. 하, 형처럼 문제. 형처럼 문제. 아, 저 표현력 좋아요. 자,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어. 형철 네가 마지막으로 가. 아, 그럼 너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아, 맞다. 아니, 맞출 수도 있죠. 형철 마지막으로 보내 보자. 보내. 형철 네가 마지막으로 가. 네. 갑니다. 5 4 3 2 1 땡. 그럼 뭔지 알겠는데. 5, 4, 3, 2, 1. 독수리 슛. 야, 독수리 슛은. 독수리 슛은. 아니, 파랭카죠. 파랭카야. 아. 다 알았지. 독수리 슛을. 야, 독수리 슛을 그렇게 안 해. 손톱이 너무 컸잖아, 손동작이. 아니, 솔직히 사실 어떡하지, 이거? 아, 전 맞출 수 있어요. 처음으로 돌려보자. 그래. 아, 너 그래. 처음, 아니, 처음으로 하자. 아니, 처음으로. 아, 근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아, 좀. 아, 첫 설명. 아, 진짜. 아, 아, 쉽지 않아. 그리고 형철아. 네. 너무 자신감 있게 하지 마. 진짜. 너무 자신감 있게 할 거 아닌 거 같아. 위축돼서 할게요. 어, 위축돼서. 위축돼서 해. 알겠습니다. 5, 4, 3, 2, 1. 존나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 5, 4, 3, 2, 1, 땡. 뭐야? 나도 몰라. 5, 4, 3, 2, 1. 그만. 라우즈 주심. 땡. 갓. 아, 이게 소음. 아니, 그리고 이거는 그때 벤치 한 거 이거 했었거든요. 그거 생각나서. 아, 소다. 어. 야, 그럼 이렇게 이겨낸 거야. 이거 소잖아요, 또. 나는 뭐, 나 헤이아친 줄 알았어. 나 이거 머리 이렇게 돼서 나는 나오니까 헤이아친 머리잖아. 아니, 근데 그럼 갓투소 어떻게 설명하시게? 갓투소 봐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싸내기를 존나 때려야지. 일단 소가 이렇게 하면. 네, 되게, 되게 처음으로 가라. 자, 그럼 들어봐. 네. 자. 어, 어떻게 설명할 것 같은데. 자. 되게 또 삥쳤어. 제가 봤을 때 형철이가 여기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두 번째? 왜냐면 형철이는 그냥 한 행동을 그대로 딱 하는 게 그래! 그게 맞추는 게 아니고 야! 너 그거 알아? 형철이가 왜?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었어. 한번 해봐요. 이번에 맞추면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해보자. 아, 그래. 두 번째로 와봐. 두 번째로. 아, 갑니다. 한번 생각도 해볼게요. 아, 이거는 조금 아, 문제 어려운 것 같은데. 형철이 없으면 어쩔 뻔했냐. 방송에 재미가. 30% 아, 이거 특징이 없는데 이 아니, 사람은. 뭐 엄청 어려운 건가 본데. 아직도 생각. 응. 5, 4, 3, 2, 1. 발동작 없는데? 뭐지? 5, 4, 3, 2, 1. 끝이. 5, 4, 3, 2. 이거야? 이거야 진짜. 드리블을 하다 멍 때리는 뭔가 그런 느낌인데? 생각 조금만 잘하면
드리블을 하다 멍을 때린다. 근데 형철이 설명을 잘했어? 아니 제가 그대로 똑같이요? 뭔지 모르겠어. 드리블을 하다 멍 때린다. 지금 내가 봤을 때 다 몰라. 아, 나 몰라. 드리블을 하다 멍을 때린다. 그 표정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마샬. 예! 아니, 약간 되게 시무룩한 그래, 약간 그런 거 하는 그래, 거 같아. 이게 그럼 되게 표현이 어려워. 그래. 없어. 그래. 자, 어쨌든 자 이제 한번 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했으면 또 저 이렇게 가야지. 이쪽으로 이 그대로 이 멤버 그대로. 아, 됐다. 이제 형철 또 있다. 아니 중간이잖아요, 중간. 갑니다. 오. 야, 씨. 왜 왜? 와, 이거는 오, 사. 까! 이건 나도 사실 설명하기 어렵다. 자, 다음, 잘 생각해야 돼요. 다음, 잘 생각해야 돼.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누가 소리 반칙. 아, 소리 반칙이야? 그래, 그래. 하씨. 소리 안 내고 이걸. 5, 4, 3, 2, 1. 오케이. 5, 4, 3, 2, 1. 자, 일단 문제 뭐냐면, 3을 얘기했단 말이야, 네. 내가. 근데 형도 이거 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이걸로 바꿨어. 그래서 3 글자가 되잖아. 나 중간에 바꿨어요, 이거. 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올라왔어.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고. 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보는 분들도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까마귀 뭐야? 까마귀. 까마귀도 아니야. 아니지, 생각하면. 뮬리치인데 아 뮬리치? 아 정말 뭐 하다가 까치소리 까마귀 소리니까 이거는 좀 이거 갑자기 너무 어려운 게 나왔어. 아 그거 보고 배운 줄 그래 그냥. 나 이거 여기 언제 알아? 나 이거 올라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 내 몸을 내가 재워. 아니 뭐 내까지 안 가고 맞춤 신경에서 반응한 거야. 신경 자 다시 야 그래도 근데 이쪽이 이렇게 하는 게 한번 성공했으니까 다시 봅시다. 상은 뭐야? 아 세 글자. 아니 특징이 없어요 선생님 이런 뭐죠? 분들이 아 있습니다 다 아, 내가 봤을 때 존나 억지인데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아까 마샬처럼 해줘 5 4 3 2 1 저 뭐야? 뭐 찢었는데? 5 4 3 2 1 5 4, 3, 아, 2, 12.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아! 이거 소품이 있어요. 좋아, 좋아. 이거 소품이 되게 컸어. 아, 몰랐어. 그래, 오. 아, 아 특징 차는데 힘들어. 오, 좋아, 좋아. 너 잘해요. 자, 저 이번에 잘했죠? 이거 잘했어. 아싸. 잘했어, 잘했어. 아싸. 잘했어. 형철이 칭찬을 바라는 친구야. 알겠습니다. 너무 잘 삐져. 괜찮은가 보다. 5, 4, 3, 오케이. 어, 그 갈등이 많아, 불안하게. 똑같이 할게. 네. 네. 5, 4, 3, 2, 1. 어, 형질 표정 지나쳤다. 저런 트림을 내줬는데. 5, 4, 3, 2. 아, 정말 진짜? 올리비의 집. 생각한 거야. 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길래. 아니 나는 장신을 계속 이렇게 표현하라고. 아~ 장신을 보면서 이제 정글직을 하는. 어, 요걸로 그냥 시작했어. 차라리 이것만 하지. 아, 오히려 헷갈릴 뻔했네. 이게 진우가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성공했어. 성공. 예! 자, 그럼 뭐 상품이 있나요? 벌칙이 있는데요. 벌칙이요? 한 명만, 무조건 한 명만. 무기명 투표로 해서. 아, 뭐야, 무슨 소리예요? 모르죠.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너무 좀 명백하지 않았나. 난 형철이가 누가 쓰는지 궁금하다. 본인이 본인 쓰는 거 아니야? 오. 누구 썼어? 자, 일단 자 그러면 결과 발표해 주세요. 야, 진짜 우리는 정말 좋은 회사인 게
왜 몰표가 아니야? 네. 뭐야? 각 한 표씩 나오셨습니다. 너희 하나씩 야! 야 너 너무 웃었어. 너무 웃었어. 진짜 뒤진다. 너무 웃었어. 진짜 뒤진다. 다 나와 영상에. 뒤진다. 영상에 다 나온다 진짜. 너무 웃었어. 내가 봤을 때 얘는 얘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났었어요. 이 사람 났었고 누구 썼어요? 누구 아니 너부터 누구 썼는지 이게. 나 유명차 썼어. 너 누구 썼어? 어떤 분이 썼어? 형 났었지. 어. 아. 이 사람 안 났어. 와, 기가 막힌 충격이야, 진짜. 이런 천하의 개입니다. 이 개야 이거. 야, 근데 어떻게 한 명씩 고르고 나왔어? 왜 낯선 건데? 어? 아, 네가 존나 아까 물리치네 이런 거 설명 똑같이 하잖아. 가면 맞아. 네, 가면 맞아. 지금 난 솔직히 못 마실 뻔했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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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위바위보. 아! 이 세 명이 모였을 때는 이기는 방법이 무조건 있습니다. 제 방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확률적으로 70% 이상이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예스! 아니 근데 그 확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확률! 찌를 낼 경우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아, 경험담이에요.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 아, 그러니까 뇌피셜 아니에요? 맞아요. 네, 뇌피셜. 여러분, 세 명이 모였을 때는 찌를 내면 70% 이상입니다. 네. 이상 2주원이었습니다. 빨리빨리가 아니세요. 네. 머리가 이거 또 해가지고. 머리도 스타일이 됐어. 뒤로 아껴라 그러니까. 네. 오. 누구예요? 누군데? 아!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